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를 추가하는 것 말고 데이터를 변경하는 것 안에서 추가하는 거에다가 더해서 두 가지만 더. 수정, 삭제. 이세 가지에다가 데이터를 읽어오는 것 해서 네 가지의 오퍼레이션, 네 가지의 그 작업 방법들만 아시면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것들을 아신 겁니다. 나머지는 이것들의 응용일 뿐이에요. 자, 그러면 수정부터 한번 해보죠. 자,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 중에 ID 값이 2인 행에 제가 npm이라고 대문자로 썼는데 저걸 소문자로 바꾸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수정해야 됩니다. 수정은 SQL에서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언어가 이게 SQL이에요. 예. 자, update 그리고 어떤 테이블을 바꾸고 싶은가요? 토픽 테이블이죠. set 타이틀이, 타이틀은 제가 소문자로 하고 싶잖아요, 이거를. 그럼 여기에다가 npm이라고 적고 where, 어디에 id 값이 2인 id 값이 2인 토픽의 행에 타이틀 값을 소문자 npm으로 바꾸고 싶다라는 명령이에요. 이렇게 했더니 one no effect 헤딩이 나오죠. 하나의 행이 영향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select 문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직접 타이핑 해보세요. 자, 이렇게 보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는 대문자였던 것이 이제는 소문자가 된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타이틀과 디스크립션을 모두 동시에 바꾸고 싶다. 그러면 다시 예전에 입력했던 명령을 찾아보시고 화살 표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title npm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뒤에 콤마. 그 다음에 description의 값을 node package manager 하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title 값도 바꿀 수 있고 description의 값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요거 update 명령을 실행하는데 where 문을 깜빡했다.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정말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인생이. 자, 한번 해볼게요. 실행. 자, 실행을 했더니 어떻게 돼요? 한번 실행해 보죠. select 문으로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별표 from topic enter. 어때요? 모든 행의 타이틀과 디스크립션이 똑같아집니다. 이게 지금 행이 두 개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천 개, 백만 개였으면 백만 개가 순식간에 같아져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데이터를 유실한 겁니다. 그래서 이 SQL은 굉장히 위험한 일을 처리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where 조건을 빠뜨렸다. 그럼 데이터를 여러분이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버 쪽으로 오시면 언제나 겸손해야 돼요. 예. 경건해야 되고 하셨죠. 데이터가 있는 곳입니다. 서버는. 자, 그러면 이 잘못된 데이터 하나를 제가 삭제해 볼게요. ID 값이 2인 데이터를 삭제하고 싶다. 삭제할 때는 delete고 어디서? delete from topic에서 어느 행을? ID 값이 2인 행을 엔터. 그리고 다시 select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ID 값이 1인 행 하나만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여기에서도 where 문을 빠뜨렸다. 그럼 다 지워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아셨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where 문 빠뜨리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MySQL을 다루는 기본적인 명령 네 가지 뭐였어요? 데이터를 가져온다, select. 데이터를 수정한다, update. 추가한다, insert. 삭제한다, delete. 이네 가지의 명령을 배웠고요. 여러분들 이네 가지가 많아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처음이니까 힘드신 거고. 여러 번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그리고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까먹고 그러는데 저도 잘 까먹거든요. 그러면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검색하면 되는 것들은 외우지 마세요. 그리고 자꾸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자기만의 사전이 있을 때 기억해야 될게 적어지는 거니까 막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지만 중요한 것들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SQL 문을 MySQL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